자, 오늘의 콘텐츠는 네드버비션 2023년 작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걸 리뷰를 할 건데, 뭐 여기에는 가장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제가 있고, 같이 가서는 우리 팀원들이 있고, 저 스토리가 많았죠 이게. 그렇습니다. 또 이게 2023년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2022년 뉴욕에서 열렸던 네드버비션의 이게 와일드카드였어요. 그리고 그때 되게 많이 서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 레드비션 그 얼마 안 남았을 때 갑자기 홍렬이 형의 그 목 부상이 좀 심각해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막 주변 사람도 이제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결국에 형이 그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 상태 나가려고 그랬어. 그 생각은 그것도 웃겨. 그 상태로 그냥 나가려고 했다가 아 아니구나 역시. 그때 진짜 말리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네. 근데 이 팔을 안 쓰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쓰고 하려는 모습이, 근데 거기서 온 교훈이 확실히 있긴 있어. 그렇게 재작년에 못했다가 작년에 하게 되니까는 그 자리에 온 것만 일단 너무 좋은 거. 너무 좋고, 그래서 오히려 무리를 안 하게 되는 거. 그 전해에 무리하다 다쳤으니까 더 무리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진짜 지금 와서 보면은 다 퍼즐처럼 다 결국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또 우리 우리는 또 이틀 전에 또 아쉽게 또 뭔가 이 문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간 이유가 진짜 홍렬이 형 응원하러 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그때 미국에서도 또 홍렬이 형 그 되게 친한 누나가 있어. 앨리스 누나라고. 앨리스 누나가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얘들아 정신 차려 하면서 이제부터 이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부터 무조건 우리 에너지를 홍텐한테만 주자. 홍텐 응원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와 하면서 이때부터 진짜 응원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이날. 우리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와, 저희가 저기 왼쪽 약간 그 레몬산 발 쪽에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 네, 그래서 근데 왜 저 자리에 있었냐면 저 우승하면 뛰어나가려고. 맞아. 저 자리를 사서 하고 있었어요. 원래 저희 그 팬분들이 보내주신 좌석이 있었거든요. 저기 좀 잘 보이는데 최대한 형이 이렇게 나갈 때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싶어서 저 자리를 선택을 했었지. 아, 네, 밑에서 보는 또 재미가 있어. 잘 안 보여도 좀 더 가까워지는 재미가 있어. 자, 이건 되게 들떠있어요. 저희가 리뷰도 시작하기 전에 자 바로 보시죠.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한번 16강부터 자 해보세요. 일단 즐거워. 일단은 배틀하기 전부터 얘기하자면, 레고쌈이랑 나랑 이제 대진표 발표한 다음에 레고쌈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의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런 거. 근데 나 진짜 그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그랬어. 미투. 아, 당연하지. 나도 당연히 얘한테 전력을 달려고 이 전날 레고쌈 영상 검색해서 계속 보면서 얘 어떤 거 하나 하면서 보고 있었지. 그래서 이런 거 하겠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뭔가 마음이 또 후련했어. 일단 막 등장부터 그냥 그냥 진짜 기분이 좋았어 그냥. 아 다시 돌아왔다, 결국은 1년 걸렸다. 그래서 편했지. 내가 딱 첫 라운드 보고 아 좀 감이 왔어요. 아 오늘 형 좀 날이다. 재밌어 그냥. 아우 씨. 그래 말레이시아의 영웅 레고쌤. 근데 진짜 내가 그래서 얘 검색하면 느꼈는데 잘해. 그래도 뭔가 그 예전의 느낌 아니야. 이제 잘해. 내가 확실히 달라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1라운드 오 씨. 쪘어. 오. 첫 라운드 뭐야 저거. 오 씨. 에보 치트 오 씨. 또 여기서 안 끝내. 응. 아우 잘했어. 진짜 저 정도 되면 진짜 긴장되고 좀 부담되는데 그렇긴 하거든? 네. 근데 아 씨 이게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이때 그냥 내 머리 쓴 건 그냥 그거밖에 없어. 아 얘 잘한다. 질 수도 있겠다. 오 두 번째까지 꼽네. 질 수도 있겠다. 그럼 지면 지는 거지. 그냥 그게 다였어. 그냥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형이 그럴 때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뭐 그냥 어쨌든 여기 온 게 좋다라는 그 기분이야.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다시 왔다는 게 좋아서 그래. 어쨌든 얘랑 배틀할 때 하려고 했던 건 어쨌든 다 하고 지때 지도록 다 하자. 뭐 그런 거 고치지. 저거 요새 형님이 좋아하시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손에 그냥 땀이 뭐 하. 아 진짜 때 하도 맨머리 연습 많이 해서 머리도 많이 탔다. 내 머리가 다 보여. 근데 이따 진짜 긴장 하나도 안 돼 보이셨어. 유난히 있더라고. 그럴 때 형
형이 그럴 때 진짜 모든 그 관중들이 진짜 형한테 집중하는 것 같아. 저 지금 말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프랑스 홈타운이잖아요. 보통 프랑스 대회 가면 자국이 되게 많이 응원하는데 이때 세지. 프랑스 나온 비보이보다도 홍렬이 형을 더 많이 응원해주는 거예요. 맞아. 이 관중들이 그래서 와 진짜 홍렬이 형의 그 영향력이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 이 중에는 홍렬이 형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도 집중하게 하는 딱 그게 있어. 뭔가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나올 때는 아 진짜 전날 영상 본 게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은 게 지금 한 무구들이 더 잘 됐던 걸 봤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오히려 어 잘 안 됐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봤으면 놀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항상 이런 거에 익숙해졌어. 그리고 음악이 바뀌는 거. 그리고 이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내가 먼저 나가야지라는 것도 이제 별로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손가락이었구나. 뭐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거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뭐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다 된다. 믿을 건 체력밖에 없어. 자 3라운드 배틀은 솔로 배틀 3라운드는 그냥 사실 버티면은 어떻게든 결정이 나. 그냥 버티고 3라운드 하다 보면은 상대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봐. 주시한테 좀 그런 거 같아. 과연 레고스타 마지막 라운드 그래도 꽤 괜찮다. 체력 지치진 않는다. 제 생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뒷배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요? 네. 어 그치 평소보다 더 이렇게 라운드를 되게 길게 가져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치. 근데 나도 미투라는 게 그거야. 나 뒷배트 생각 안 한 거야 나도. 오 내 말 느낌 많아 좋아졌어. 아 아이고, 이런 모습 맛있다. 형이 아까 이야기한 거. 어 버티다 보면 알아서 상대가 그럴 때가 있어. 그냥 버티자. 친구도 어리. 사실 레고 샌드 그렇고 이 친구도 많이 어릴 걸? 얘가 많이 어릴 걸. 이 친구 많이 어려요. 네.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있었어. 뭔가 내 또래가 아니라는 느낌 나니까 그냥 내가 먼저 나가고 싶었어. 그래 그냥 뭐 완전 세대가 다른데 내가 굳이 뭔가 너무 막 진지한 거 보단 그냥 내가 먼저 할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FA의 주위 사람들 공익 댄서들 보고 영향을 받은 웩! 아 딥도 얘기. 투틴 잘하네. 상대로 투틴 가끔씩 나도 알 수가 없어 내가 왜 그런지. 상대의 전력을 나가는 무기로 해. 이때는 사실 우리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키드 카람을 막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홍렬이 형이 그냥 잡겠지. 그렇지. 아 약간 그런 건 있었어. 네. 그 뒤에서 딱 보는데 키드 카람 16강전에서 많이 썼다. 네. 나는 인식이 있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할만하뭐 괜찮겠다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 그 레고쌤만큼 부담감은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 생각을 바뀌었어. 이때부터 어? 어라? 얜 또 왜 이렇게 잘해? 둘 다 똑같이 1라운드 왜 이렇게 잘해 둘 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또 같은 생각했어. 아 질 수 있겠다. 치면 지는 거지 뭐. 평소보다도 잘해요 그죠? 치면 지는 거지. 음악 바뀌어주고 그것도 하나의 싸움인 것 같아요. 멘탈 싸움. 네, 진짜. 지면 지는 건데 역시나 또 똑같이 1차전이랑 똑같이 그냥 몰라. 나 이따 3라운드 버티면은 얘가 알아서 실수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도 있어. 그리고 어쨌든 솔직히 할 기술은 많아. 아직까지 할 기술은 많아. 그리고 그렇지. 오이드 스쿨이다. 뉴스쿨을 상대하는 오이드 스쿨이다. 아 여기 살짝 잘 안 됐어. 그래 잘 떼었어. 좋았어. 내 기억에 키드 카람이 살짝 지쳤어 이때부터. 살짝. 이 다음에는 더 지쳤는데 이때 약간 지쳤던 것 같은데.
아마 1년 좀 오우씨 아니네. 오우씨 아 진짜 타격이 좋다. 확실하다 샤프. 히데카형도 또 어렸을 때 한국 기후의 유학생이에요. 아 진짜? 네. 그런 인연이 있구나. 네, 다리가 풀린 게 보이네요. 네. 뭔가 살짝 들어갈게. 짧아져. 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시간 때려서 나가면 돼. 아,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지금 음악도 바뀌고 하니까. 네. 확률 싸움이다. 네. 형의 모든 동작이 다 반응해요, 관중들이. 깔끔하지. 아, 손가락이구만. 몰라라. 어이쿠. 헬로. 아, 여기 좋아했다. 팔이 아프지. 브릿지. 우와. 아, 나 저 브릿지 너무 좋아해. 나 저 브릿지에 붙인 이름도 간지 브릿지야, 그냥. 모양이 마음에 들어. 오호. 그리고 항상 사람은 끝심이 있지. 잡는다. 오. 끝난 줄 알았지 임마. 아이쿠 너무 가까이 갔다. 어우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어우 너무 가까이 씨. 자 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오 비카람 과연. 저, 여기서 좀 짧았었던 것 같아. 쟤 파워볼 진짜 잘한다. 아, 잘한다. 안 지치는 거야 파워볼을 할 때. 좀 짧아서 저 기분이. 그렇지. 연연아 배터리 끝나면 먼저 악수하러 가자. 아 아까 그때 땀도 많이 났다 이때. 생각보다 좀 약간 미끌미끌해서 내가 냈다며. 그래서 이때 이후로 또 옷 갈아입어야지 생각하고. 아 근데 이때가 생각보다 제일 위험했어. 3대 2여가지고. 맞아요. 저 좀 놀랬어요. 왜? 이랬어. 네. 나 순간 지는 줄 알았어. 어? 졌나? 어 졌나? 어 이거 보고 뭔가 현장 느낌에는 레고쌈보다 더 압도적이었던 완전 그냥 좀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더 손에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 뭔가 체력적으로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킥함이 첫 번째는 셌지만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역시나 위험했어. 지금 접은 순간 위험했다 야. 질 뻔했다. 이 배틀만은 내가 진짜 앞에 안 나가려고 진짜 계속 나오라고 계속 그 했어. 근데 얘가 진짜 나와줬어.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뭔가 진짜 리스펙한다. 데니덴 멋있어. 데니덴 진짜 활동한 지 오래됐는데 최근부터 이제 두 가구에서 나타냈는데 진짜 저 꾸준함 진짜 멋있어. 인정해. 누가 보고 그래도 좀 적지 않은 나이거든. 아마 만 서른 대여섯 됐을 건데 나보다 세 살 어린가 그래. 네. 근데 저 몸 유지랑 저 체력 특히 이 뮤직 퀄리티는 재밌어. 저 약간 멈추는 걸로 음악 맞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진짜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나도 최대한 지지 않으려고 했어 뮤직 퀄리티. 이상하게 상대가 잘하는 걸로 승부 보고 싶다는 그 이상한 게 있다니까. 티셔츠로 갈아입었어요. 아, 땀 너무 많이 났다니까. 오호, 13번 내 판에? 13번 내 판.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슬로우 느낌이 좀 꽤 많다. 저런 거 좀 재미들었구나, 내가. 엘보 트릭이다. 방향은 확실하게. 이 사실 1라운드는 데니 도와줬어. 요거를 천지개벽을 치워줬지. 천지창조. 아 천창조. 고맙다. 이게 내 춤이다. 아, 되게 보기 좋아요. 이 배틀 자체가 지금 이 서로의 이 느낌이 약올리려는 생각이 없어. 네. 이게 내 춤이야. 이제 보여줘. 이거야 그냥. 또 이제 홈타운. 홈타운 히어로. 그치. 이게 홈타운 히어. 이게 이걸 항상 난 들으면서 항상 갖고 왔거든. 나고야 때도 그렇고 니세에 붙을 때 그때도 엄청 세고 이거 더 셌어 그때는. 네 프랑스가 좀 다른 게 나한테도 홈을 해줘. 지금 말로는 오하는데 내가 배틀할 때는 아니라고 했네.
아 그랬었구나. 그래 뭐라도 찍어내야지. 뭐 억지로라도 찍어내야지. 어떡하겠어. 미안하다 데니들. 역시 음악은 며칠을 내립니다. 몸이 진짜 탄탄해. 탄탄해. 진짜 전사야. 환호해줘. 야 그래서 이때 좀 기분 좋아서 환호해주네. 아 데니들. 와. 진짜 알죠? 제발 이벤트만 이겨라. 오, 그렇지 안전하지. 아직까진 기술이 있거든. 뭐 하려고 그랬지? 아하! 작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호랑이. 호랑이! 무슨 버전이냐? 오우 그냥 저 버전이구나. 맛있다. 이벤트 진짜 재밌다. 더 하네? 왜 이렇게 길게 해? 와. 길게 했다. 딱 아, 여기서 저희 밑에서 또 한 번 됐다. 됐다. 아, 끝까지 버티 체력이. 이때 진짜 힘들었네, 내 생각해보면. 이때는 힘들었어. 이제 솔직히 이때 좀 많이 힘들어. 중계 정도부터. 8개월 정도. 아. 그치. 데니는 사실 파워 무머지. 데니넨도 체력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아 좋아. 그래서 그렇죠. 한 체력 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지금. 오우. 저런 센스. 저런 센스 너무 좋아. 아 아쉽다. 또 유러피언 게임 금메달리스트니까. 아 금메달이지. 다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힘들면은 체력을 위해서 천천히 나가기. 뭐라도 하면 천천히 나가기. 디아즈의 마음이야 알아. 오, 다 스토리가 있단다. 올드스쿨이다 이것이. 아 이제 작년부터 다시 하는 것 중 하나 옛날 기술 다 끄집어내기. 아마 이 뒤로 더 있는데 힘들어서 그냥 일어났어. 이젠 안 되겠다. 여기서 더 하다 이젠 내가 망가질 것 같다. 고맙다. 그래. 되게 관중들이 홍영의 그 디테일한 동작들에 되게 반응이 맞아. 많이 진짜 배틀 끝났는데 그냥 웃고 있는 거 봐서 난 진짜 그냥 기분이 계속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이 저 순간들이 계속 좋은 거야. 아 근데 BCM 무대 1년 걸렸다 하고 진짜. 오 4대1 이겼어. 좋았어. 스펙한다. 되게 상대방도 예, 좋아해주고. 예. 그치 스펙이지. 아 이렇게 너무 되게 훈훈했던. 데니데니 멋있어. 되게 신사야. 자 그래서 이제 결승까지 와버렸군요. 네 사실 결승 때는 그냥 거의 네. 이 땀이 흘렀어. 그렇죠. 또 이때 대진표가 전날 나왔잖아요. 맞아. 그 전날 저희도 보면서 이거 요렇게 되겠다 저희가 예상한. 그치. 그대로 갔어. 그대로 가서 이제 결승 때 필위자처럼. 진짜 23년도 초부터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끝에 하고 진짜 이런 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나랑 필은 저때 기분이 그냥 좋았어. 올라가기 전 너무 좋고 나가서 문호 꺼내고 그냥 이미 그냥 즐기 생각인데 거기에 플러스는 그거였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진짜 좋은 배틀 남기자고. 근데 어쨌든 그만은 서로 했어. 나는 필한테 네가 이겼으면 좋겠어. 필도 나한테 형이 이겼으면 좋겠어. 서로 그만하고 있었어. 그래서 필이 먼저 나와줬어. 이것도 고마워. 그래서 역시 역시 필도 뮤지컬이 너무 좋아. 필도 진짜 그 어려운 상대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역시 내가 그 프리스타일이나 이 세트 섞어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얘 너처럼 프리스타일 정도 비중을 높이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얘는 나처럼 세트 비중을 늘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서로 해. 오. 좋아. 신세계 전사. 그래. 진짜 결승전이 제일 부담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나한테는 필은 같은 팀이야. 지금 내가 너네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이겨도 괜찮아. 나는 진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편해서 잘 나온 것 같아. 와. 오.
아 그리고 더 무리 안 하려고 했어.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더 안전하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미 구성을 해놨어. 결승은 힘 빠져도 더 할 만한 거. 필체로 좋다. 그냥 바로 먼저 튀어나오자고 했었네. 맞아. 얘 나랑 17라운드 했지? 아주 얘 체력 좋아. 바로. 그때는 그 배틀 이후에 막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애들을 그냥 결승에서 만나자. 네. 결국 이렇게 좀 뭐냐 좀 시간은 걸렸지만. 네. 걸렸지. 네. 진짜 1년 걸 만났어. 망치. 망치가 아니었나? 뭐예요 저게? 꿀맛인가? 꿀맛. 어이쿠. 와. 일로 와서 이쪽으로 노얄 샬루트. 우리 이제 드리프터즈의 인형 샬루트라고 있지. 최문선. 문선에게 영감 받았습니다. 형도 허리 잘 돌아가세요, 그죠? 아, 아주 잘 돌리죠. 허리 돌리기면서. 나 이때 좀 느꼈어. 오, 좀 가까워지고 있다. 오. 아 근데 페이 진짜 얘는 근데 나오면서 일단 기술을 하네. 진짜 얘는 괜찮네. 지금 아직 할만하네 체력이. 난 진짜 힘들었어. 진짜 아닌 척 하는 것 뿐이지 진짜 힘들었어. 아 역시 역시 체력의 체력왕의 미래는 너다 이제. 오. 나이스. 페이 진짜 잘. 뭐라도 시간 때우기. 향수라도 뿌린 척하면 시간 때우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는 거지. 나 올드스쿨이야 지금. 그거 있잖아 옛날 거일수록 쉽게 되는 거. 그래서 올드스쿨들이 많아 지금 결승에. 그리고 좀 더 생각한 거는 있는데 무리하지 말자로 그냥 끝냈어 어쨌든. 괜히 힘들게 하지 말자. 이 정도만 충분하겠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에 저는 좀 많이 기울었어요. 어? 이기겠다. 아, 지금 1이랑 한 번, 1이랑 약간 그거야. 해냈다, 일단은. 아, 이 화면. 내 이 앵글에 자주 잡혔지. 우와. 우와. 이때 우리 뭐 하고 있었죠? 한 표 얻었다. 저희 이제 뛰쳐 나갈 준비하고 있었죠. 그 지금 이미 그 네. 스태프한테 이미 이야기 했어요. 예. 네. 스태프 우리 막지 말라고. 그래. 우린 이제 정작 당사자들이 즐겁다니까 일단. 그래 즐거워. 근데 나 제 의외가 여기서였어. 우빈이가 앉을 줄 알았는데 어? 우빈이 나 해준다고? 어? 앉을 줄 알았는데 어? 두 표 얻었네? 뭐지? 플리 형의 이 표정에서 나는 일이 아, 맞다. 필 지금 필한테 지금 내가 야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뭐지? 근데 그럼 요번엔 안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 근데 플리 와. 와 이때 진짜 이야 씨 야 좋다. 다시 봐도 좋다. 다시 봐도 좋아요 진짜. 와 진짜 닐루가 제일 먼저 왔어. 펠레 인증. 우리는 동선이 좀 달랐어요. 저도 아니, 경력 차야 저거는. 아, 쟤네는 올라가 되는 걸 알아 그걸 알아서 그래. 지금 이 와중에 필 지금 리버스 그 우노 리버스 카드 지금 다시 이러고 있고. 아 즐거웠다. 오늘 진짜 무대 저렇게 저 있었어? 아니요. 저 CG지? 네, CG. 오, 신기하다. 다시 봐도 되게 좋네요, 진짜. 네, 감동스럽구만. 네. 아, 역시 내 옷은 오늘 다 쓴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지금 레드벨벳 C1 벨트 세 개를 따셨잖아요. 지금 벨트가 세 개인데 맨홈도 벨트가 세 개고. 만약에 누군가 벨트를 네 개를 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축하해줘야지. 축하해줘야지. 네. 이미 네. 레드벨 측에서 4개 해야지 하고 또 나와야지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나가고는 싶어. 근데 일단은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쉬고 싶어.